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시리즈 설교 두 번째는 보내신 이의 마음을 알았으면 이제 보냄받은 자의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은 사실상 각자의 삶을 분명하게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가 없으면 안 되죠. 그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모두 선택권이라는 게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우리가 세월에 떠밀려서 적당하게 산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람이라면 적당하게 그냥 즐기고 싶은 것들도 있고 좀 즐기고 살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 사람들에게 적당히 좀 인정도 받아보고 싶고 어쩌면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 본성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부끄럽지만 저 역시 이런 본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니 저는 있는 것을 넘어서 죄송한 고백이지만 순간순간 이런 본성이 저를 잠식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세상의 메시지나 내게 주어진 상황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사실상 이거는 세상의 사람의 모습일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알아봐야 됩니까? 우리는 성도는 우리의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러한 본성은 있지만 성경은 과연 우리를 어떤 존재로 정의하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보내셨느냐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좀 단단하게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우리는 해야 될 임무가 있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될 과업과 그 임무가 부여된 존재라고 명확하게 지칭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죽은 물고기 시체들처럼 그냥 적당하게 어떤 이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겨서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될 명확한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 이게 우리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땅히 해야 될 과업이 아니라 생존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에 더 과도하게 목숨을 걸면서 해야 될 임무를 까마득히 잊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후가 어떻게 되냐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게 만들어서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일들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존재는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졌으며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큰 하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에 임무를 다 마쳤을 때 다시 돌아갈 초소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임무를 다 마친 자는 다시 돌아갈 처소에서 분명한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보냄받은 자의 임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의미하겠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내 삶 잘 버티고 왔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잘 믿고 왔습니다. 내 가족이라도 좀 잘 챙기고 왔습니다. 여기에 주님은 그 뭐 위로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생에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절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삶에 상급을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자가 누구이냐를 얘기할 때 성경은 명확하게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를 명확하게 지칭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명확하게 지칭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지혜는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며 더불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여러분 다니엘 12장과 요한계시록은 무슨 서입니까? 예언서라고 얘기하죠. 또는 뭐 계시록이나 묵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들은 다니엘과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최종적으로 드러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고백한 서가 오늘 여러분들이 본 이 두 서이죠. 여기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처럼 빛나고 존중받는 자가 누굽니까? 일상에서 그냥 내 신앙 잘 버티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선하게 살고 남 폐안 끼치고 그렇게 살다 온 사람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 세상 권세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 보이는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들, 이 입맞은 자들은 우리가 베리칩으로 인식하면 안 되고요. 그건 그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노예를 우리가 지칭할 때 이마와 이 손등에 이 인을 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노예가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노예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존중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지칭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보내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고백은 잘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다들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통치하는 내 삶인 것처럼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욕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결정적인 모습이 뭘까요? 보내심을 받은 임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결정적인 모습. 오늘 말씀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보냄 받은 자의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소망하는데 특별히 좀 죄송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작정하신 분들에게는 사실 조금 좀 송곳처럼 아픈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맡겨진 그 사명에 우리가 인생을 바치겠다고 헌신한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은 너무 큰 위로가 될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 말씀에 깊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한 주를 우리들의 임무를 또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함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맡겨진 삶의 기간 속에서 어떤 임무를 완수해야 됩니까? 오늘 그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오늘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파송을 받죠.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둘씩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주면서 각 지역과 각 동네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임무가 뭡니까? 바로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분 병자들을 고친다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제자들에게 명하신 병자들을 고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의료적인 혜택을 제공하라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내포하는 진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역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으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다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치유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 사역은 단순하게 그냥 불쌍한 사람들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께서 유일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행동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힘들고 다친 모든 상태가 본래의 모습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상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은 이 땅에 메시아가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의 사역이고 동시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가진 세상을 뚫고서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보여주는 강력한 힘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에게 또한 그 권능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이들이 생겨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치유 사역을 요구하시는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의 여러 장면들에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열두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들, 다친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파송받은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겁니다. 이 병든 자들을 고친다는 것은 교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사명자인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 이거는 원어적으로만 봐도요, 병자를 의술로 혹은 기적으로 치유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과 동시에 돌보고 봉사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즉,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공공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병자를 직접 치유하고 힘든 이들을 회복시키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헌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행되어지는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는 문명의 혜택과 의료적인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들과 이적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표징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로 돌아와 봅니다. 구태여 기적으로 치유받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어지간한 질병들은 이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의료적인 혜택과 의술로 잡혀가는 이 세대에서 우리의 임무가 그럼 뭐냐라는 거죠. 고침받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선한 사업이 우리들이 병자들을 고치는 중요한 임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헌신을 통해서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주는 일. 여러분 이 선한 사업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파송을 받았다라는 거죠. 기적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조건 없는 헌신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치유한다면 그것이 오늘날 기적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타자를 치유하는 자, 그 자가 보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타인을 회복시키는 자, 그 자가 보냄받은 임무를 잘 감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우리 양떼 아이들과 유익청소년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변화되는 기점의 순간들을 쭉 봤더니 다른 것에 있지 않더라고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뭐 단번에 뭐 설교하고 복음 딱 전하면 애들이 막 딱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아,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베드로 같은 역할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선포됐다고 막 예수 믿고 돌아온 케이스가 저는 어쩌면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변화가 되냐면 지속적으로 밥을 오랫동안 먹여보니까 배고픈 애를 밥을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먹여봅니다. 병원 가서 아파서 뭐 병원 못 가는 애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줍니다. 애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애들을 그냥 곁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어줍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알아서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알아서 주님을 찾더라고요. 놀라운 어떤 진리인 것 같아요. 기적이 정말 뭔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낫고 이런 기적도 아주 소중한 기적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헌신과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그 선한 사업, 여러분 오늘 진짜 기적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또 타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이 되셔야 돼요. 그냥 나 개인의 존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안녕하고 끝나는 삶은 절대로 보냄받은 자의 사실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타인에게, 타자에게 시선이 많이 갑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한테 시선이 많이 갑니다.
어렵고 불쌍한 이들에게 시선이 많이 갑니다. 이거는 그냥 마음 가운데 감정 가운데 불쌍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죠. 그 마음,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그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치유는 한 가지로 국한시킬 수 없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정신적인 질환, 어떤 이는 신체적인 질환, 어떤 이는 마음의 질환, 그리고 그것을 받아온 상처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 다르고, 똑같은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다르게 나타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과 다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치유하고 타인을 치유함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선포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이에게는 선한 사업과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행함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어떤 이에게는 일상을 그냥 잘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도 있는 거고요. 어떤 이에게는 또는 불법으로 그 나라가 규정했지만 뚫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친밀한 관계성으로 나타나는 회복이 있기도 합니다. 많은 종류와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해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모습으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바로 그가 예수를 믿어서 치유받고 회복받았다는 사실, 이것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타인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냥 내 삶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은,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위에 공동체에서 맡겨진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직장에서 만나는 이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가족 가운데 우리에게 책임져야 하는 회복의 대상자들이 있을 수 있고, 발걸음을 닿게 하신 이들 한 명 한 명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발걸음 닿는 곳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넘쳐나고요, 우리는 그 보냄을 받은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사야서의 어떠한 이 고백인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백인 거죠.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 고백이. 왜냐면 제가 그 주의 은혜의 해를 막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요. 막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름을 부어,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요. 여러분, 이거는 곧 우리의 임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욕을 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만 알아서 욕을 먹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놀아서 욕을 먹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행복해서 욕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임무가 있다는 것, 우리는 다친 자들을 치유시켜야 되는 놀라운 그 임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또 함께 나아가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시는, 치유를 시키시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냄받은 자의 임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임무는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시키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임박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은 오늘 9절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서도 반복이 되어집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
그냥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면 되는데 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까?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근처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상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상 한복판에 진입됐다라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했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복음 선포와 치유를 통해서 보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함에 따라서 실제로 사람들이 보고 느낄 만큼 가시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통치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의 사역으로 통치하시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구원의 길이 너무나도 좁고 협소하고 어려웠는데 이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의 사역으로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임박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이러한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우리가 죄송한 이야기고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일 수는 있으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세상의 어떠한 일들 가운데 내게 닥쳐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우리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자가 통치를 받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곧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한다고 해서 그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물론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 역사하신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먼저,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여러분들 남에게 교리를 전파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가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막 임해가지고 철철 넘쳐 흘렸을 때 이야기 전가가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먼저 그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에 있습니까? 그 가까이 온, 나에게 온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잠식되어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 시선과 소리를 자꾸 빼앗습니다. 음란이나 정욕이나 돈이나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뭐 어떤 자신의 사상이나 혹은 뭐 어떤 미디어 매체나 친구들이나 혹은 배우자들이나 이런 것들에 과도하게 빠져들게 해서 통치의 권한을 완전히 뒤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취하고 세상을 너무 즐거웠는데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내가 내 일에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쁜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뭘 시작했냐면 성경통독을 그래서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성경통독하는 게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너무 부끄럽죠. 목사가 돼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게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예레미야까지 쭉 읽고 있다가 다시 이제 리셋에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 선지자 시대를 살다가 지금 다시 창조 시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깝깝하더라고요. 아, 이미 다 창조의 세계를 이미 경험했는데 또 다시 창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읽는 통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알겠죠. 월요일부터 누가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우리 지체들이 궁금해하면 안 되니까 분명히 제가 이 부분들은 지체들이 궁금해할 거다를 딱 제가 포인트로 찍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요. 거기에서 또 알아보고요. 이쪽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막 이 통독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제가 변화된 게 뭐냐면 제가 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쏟아만 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쏟아만 냈는데 한 번도 제가 이 말씀으로 막 이 충족한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설교라는 명목하에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보는 말씀들을 많았는데 내가 진짜 이 말씀 안에 잠식된 것이 진짜 이 통독을 하면서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내 영혼이 산다라는 게 아 이런 거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영혼이 기쁘다라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은 그때
그때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으로 그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그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그 통치하심에 우리가 통치를 받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우리들의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는 분명히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분명히 실패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복음 전파나 사명도 너무 무섭고 겁나는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그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통치는 사실상 두 가지의 구도로만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의 구도가 어떠한 구도입니까? 통치는 요구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치는 요구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가운데 또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내 삶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내가 그 요구하심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통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지 한번 우리가 아니면 세상의 통치를 받는지 고민해 보려면 이 두 가지 요구와 순종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순종한다면 내 삶의 통치권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통치권이 나에게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알게 모르게 세상에게 영향받고 세속의 지배권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어떤 육신이기 때문에 결국에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되고 죄성의 통치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냐면 불순종이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신앙과 삶 가운데 비참해질 겁니다. 통치를 받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그 통치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내게 요구하신 그 요구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요구와 순종, 이 두 사이클을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두 사이클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형이 아닐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우리가 신앙의 많은 선배들의 모형을 따라서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라.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보냄받은 자의 임무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감당해야 될 임무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다른 중요한 임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공포해야 되는 임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상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명확한 사명이고 우리들의 책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분을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사실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심판을 선포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저라면은 심판을 선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이는 심판을 선포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냥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심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야, 하지마. 애들아,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때리기 위함인 거예요. 때리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물론 막 저희가 때리진 않아요. 막 그렇게 막 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때리기 위함이야. 애들을 체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체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저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 하나님만큼 인내심이 강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인내심이 강하세요. 심판의 메시지가 두렵고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에요. 기다리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심판의 역할을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공포하는,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인 거예요. 돌이켜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11절을 보면은 주님의 그 기다리심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물론 여러분 보면은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너희 동네에서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려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행동은 사실상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거절을 한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뒤에 뭐가 옵니까? 주님께서는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네가 또 말해줘라.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해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더럽고 치사다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다 떨어버리라는 것은 그와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도 나에게도 없고 이것을 선택한 너희들에게 온전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가 강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들의 회개의 가능성을 주님께서 열어두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참여할 수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즉 심판의 날의 선포는 저주가 아니라 애통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경고입니다. 제발 죽지 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발 사망으로 가지 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 이거는 절대 저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사랑한다면 이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묵상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애들을 대하니까 애들에게 예수님을 널 너무 사랑하셔. 그 사랑이 위로받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야,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 그렇게 살면 너 벌받아. 너 그렇게 살면은 너 지옥가. 이 말에 돌이켜오는 친구들이 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나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메시지나 한 사이클인 거예요. 한 사이클. 돌이켜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이게 크게 와닿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게 학습이 되어지고 그냥 세뇌가 되어져서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뭐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학습되어진 예수, 그냥 예수 이름 전하지 못할 때 나오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무기력함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너무나 큰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재정이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킵니까? 관계가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킵니까? 세상의 학문과 사상이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킵니까? 물론 어느 정도 작용은 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복음보다 예수의 이름보다 한 존재를 더 막강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선포는 사랑입니다. 심판받지 않도록 심판의 선포는 온 세상 가운데 선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한번 곰곰하게 고민해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될 일과 임무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존재의 삶은 사실상 여러분 해야 될 임무, 그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임무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대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음 선포자들이 자신의 일에 충실했더라고 이야기한 그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면 해야 될 임무, 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들의 일상이 다 무너진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일상을 다 포기하고 살아라, 살아라는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아요. 실제 저 개인을 보더라도요, 제가 꿈꾸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원했던 일들이 사실 제 일상이 많이 무너졌다는 건 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떼 커뮤니티를 시작할 때 초창기 때를 보잖아요. 저를 볼 때 남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일상이 무너진 것 같이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술집거리 다니면서 애들 만나지, 막 성매매한 애들 만나고 돌아다니지, 막 건달 같은 애들 만나고, 뭐 조지풍에 빠진 애들 만나고 돌아다니지, 막 교회에서 만나지 말라는 동성애한 애들 만나서 돌아다니고 복음 전하지, 그러면서 막, 돈은 뭐 후원 받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막 카드 막 빚만 지고 있고요, 뭐 계속 이렇게. 그렇다고 뭐 보면은 우리 예린이, 효린이, 환영이, 우리 아들, 딸들이 막 고기 먹고 싶다고, 저는 그게 아직 제 마음에 사무치게 있어요. 우리 애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조르는데 그 돈 가지고 가가지고 거리에 있는 애들한테 고기 사주면서 저는 한 접시도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이게 미안해서. 아내 생일은 뭐 변변치 않게 한 번도 못 챙기면서 양떼들 생일은 다 챙기는, 하나하나 다 챙기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가족 등지고 하는 게 사역이냐? 그렇게 평가하고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 가족들도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나마 저희 아내는 묵언을 했어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저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대했지만 어차피 말해도 안 들을 거 아니까 말을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도록 내 삶을 무너뜨리시는데, 몰아붙이시는데, 그 훈련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확실히 제가 지금 생각할 때도요, 남들이 봤을 때나 지금 제가 볼 때나 그때 제 일상이 너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럼 제 일상을 제가 알뜰히 살뜰히 챙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제 일상을 알뜰히 살뜰히 챙기지 않습니다. 근데 돌이켜봤더니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내 일상이 무너진 게 아니라 사실 내가 꿈꿔온 내 우상 같았던 세상들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을 제가 목격합니다. 내 일상이 하나님의 세상에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조금 하나님의 뜻이 너무 클리어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은 명쾌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삶을 전부 드립니다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많이 생겨요. 하나님 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이해 못하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전부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두렵고 무섭게 보입니다. 보이지 않고 내 손에만 잔뜩 해야 될 것 같고 무섭고 험하고 두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전부 드리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물쩡 내 것도 챙기고 사명도 감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이죠. 그냥 우리가 정답대로 하는 거예요. 인생을 주님께 드립시다. 어딜 보내든 거기에서 사명 감당하도록 노력하고, 어디에 있든 그냥 우리가 그 주님의 어떠한 말씀 가지고 그대로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 가운데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 사랑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는 거예요. 일상 우리들의 내 삶을 다 드려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들의 일상이 주님의 그 세상 가운데 맞춰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그 임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임무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명 감당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해요. 더 좋은 공동체가 있으면 다들 얼마든지 가셔도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 일도 아니고요, 교회 성장도 아니고 교회 생존도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그냥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이름 한 이름으로 모여서 곳곳에 복음 전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그냥 힘들면 우리가 함께 얼싸 안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움 주고 서로서로 베풀면서 그냥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과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모든 제가 꿈꾸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저는 그런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